경영 컨설턴트가 만드는 PPT 보고서는 적게는 수백억, 많게는 수조 원의 투자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. 그리고 사업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로도 활용이 됩니다. 이제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은 수억 원, 수십억 원 가치의 PPT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하게 되실 겁니다. 컨설턴트들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그 삶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. 컨설턴트가 만드는 보고서가 수억, 수십억 원의 가치를 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. 그리고 컨설턴트가 그리는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는 그만큼 무게감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밤을 새는 게 이제 컨설턴트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내가 자료 조사도 다 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PPT 보고서로만 그리면 다시 그려와 라는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이 PPT 보고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어떤 PPT를 사용하는 스킬을 넘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고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PPT로 더 잘 패키징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. 이 강의는 PPT 보고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이니만큼 다양한 실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실습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가르쳐준단 말이야?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게 된 건 실제로 컨설턴트들도 현업에서 PPT 보고서를 만들 때 한 장 한 장 그리면서 하게 되는 생각과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. 어떤 시각적 요소를 어디에 왜 배치시키는지, 내가 생각한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강조할 수 있을까?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고민하면서 슬라이드를 그리는 것이 컨설턴트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치 컨설턴트가 일을 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지난번에 리서치 보고서 IR 실무라고 하는 강의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전략기획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제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강의였어요. 이번 강의부터 이 이후의 강의에 진행될 내용들은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PPT 보고서 자체를 테크니컬하게 좀 더 잘 그려낼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이 강의들을 모두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전략기획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요. 이 분야로의 진출을 고민하고 계신 취준생 분들 혹은 막 취업한 주니어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핵심적인 스킬들을 모두 배워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. 이 전략기획 분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 분야 안에서 조금 더 본인의 커리어를 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김영롱입니다. 경영 컨설팅과 IT 스타트업에서 전략, 기획, 사업, 투자, 경영 의사결정 등과 관련된 10년이 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. 그러면서 수많은 PPT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 강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